자, 오늘 사건 취재 어떤 사연인가요? 네, 창문을 열면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상당수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주부입니다. 어우, 냄새. 또 냄새 들어오는 것 같아. 어우, 나 정말 이래가지고 못 살아, 정말. 내 집 마련의 행복도 잠시. 입주 후 창문만 열어놓으면 참을 수 없는 냄새 때문에 힘들었다는데요. 냄새 장난 아니네 진짜. 아우. 이사 와가지고 가래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어지럽고 그래. 이게 다야. 이게 다 항생제. 항생제.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주부는 현재 사흘에 한 번씩 병원에 가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데요. 8월 15일 날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네. 그때 폐렴이에요. 15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제가 5번을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한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혜선 주부 역시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 두통과 구토가 잦아졌고 두 아이들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첫째도 네. 막 폐렴에 목은 항상 부어있고요. 두통, 장난 아니에요 두통이. 이게. 아이가? 예. 그리고 맨날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막 울렁거린다 이거는 뭐 달고 살아요. 만날 때부터 연신 기침을 하는 김나미 주부입니다. 그녀 역시 잦은 기침과 구토로 일상생활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자는데 기침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쉴새 없이. 근데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막 구토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다 쓰러졌어요. 여기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 5천여 명의 주민들 상당수가 입주 후부터 두통과 구토를 호소했다는 겁니다.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깨면 진짜 단지하고 병원 얼마나 다니는지 아세요? 여기 정화주 있는 거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 알았으면은 누가 여기 분양받아서 들어왔겠어요. 애들까지 와가지고 기침을 달고 살고 정말.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이 정화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화조 아닌데 일단 네. 냄새는 많이 나네요. 현재 이 아파트는 해당 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제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아파트 내부에 단독으로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정화조를 악취의 원인으로 주민들은 꼽았는데요. 하지만 시공업체 측은 사실 안 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산 쪽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하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약 2km 떨어진 돈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 시공업체 측의 주장처럼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가 이곳에서 발생하던 게 맞을까요? 네, 이곳이 바로 시공업체 측에서 이야기하는 냄새의 원인 돈사인데요. 일단 제가 돈사에 직접 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곳에서 나는 냄새와 아파트에서 느꼈던 냄새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같은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뭐 돼지, 모든 시청에서 환경과에서도 오고 다 와서 신형은 냄새 없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화조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봤는데요. 구토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0.6%.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측정하면서 네. 아까 0.3이었는데 0.6대까지 올라가는 건 지금 이쪽에서 뭐 계속 작업이 되면서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정화조 주변에서 발견된 황산통.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황산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황산은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황산을 뿌리게 되면 황산의 일부가 증발하여서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황산 사용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악취만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황산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지금. 황산 붙지 말라고 저희 신랑이 과일실 가서도 맨날 멱살 잡고 싸워요. 냄새를 붙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들이고요. 일단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체 아무 해가 없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시공업체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황산 알루미늄을 네. 황산으로 잘못 나간 것 같아요. 황산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시공업체 측의 말과는 다르게 여러 통의 황산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공업체 입장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할 때는 황산을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묽은 황산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른 아파트 뭐냐? 공기 좋게 문도 사방 다방 다 문 열어놓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오고 이런 거 찾는데 애들이 잘못이 없잖아요. 정말 이거 환경 개선해주고 우리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공동하수정화 처리장 제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아파트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시공업체 입장 이해는 갑니다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은 분명히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잦아지자 시공업체 측에서는 이 악취 측정 조사를 했고 수치상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주민들의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입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냄새 직접 맡아보셨을 때 네. 아까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든가요? 일단 뭐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지금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화장실 주변에 가면 흔한 그런 냄새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냄새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의 냄새와는 좀 차이가 있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요. 같은 주거 공간에 있는 주민 다수가 악취를 맡고 있고 또 이런 악취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은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 피해가 간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 소재를 부인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먼저 보일 것이 아니라 건축을 허가한 시, 시공업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단, 아파트 관리업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단 원인을 좀 빨리 찾고 원인을 제거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좀 주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설 자체의 문제라면 결국은 해당 감독관이나 시공업체 또 시까지도 책임을 져서 문제를 네.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